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우리는 막내 철벤저스 97라인 유승우.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새우찬 리더 정세훈입니다. 정말 소개부터 빵빵 터지네요. 새우브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주 우리가 갑자기 진짜 뭐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가위바위보로 새우철 리더를 뽑았죠. 네네. 이게 또 뜬금없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새우철의 새로운 일주일 한정 리더제 도입으로 재미가 쑥쑥이라는 문자 있었고요. 네. 새우철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해주세요. 키키. 오. 아니 진짜 우리 프로젝트 팀 이거 어때요? 사실 진짜 죄송해요 두 분. 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어 아니죠. 아, 저희도 뭐 예. 없죠. 그럼요. 천군만마입니다. 예. 아니 세용군은 저런 톤 할 때 톤이 일단 네. 톤에 힘이 없고요. 네 저희도 또 괜찮아요. 뭐 천군만마를 얻었죠. 힘 저 괜찮아요. 네 저희 너무 좋아요. 네. 저 톤이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톤.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한다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노티브에서 예능? 노트북 예능 해도 되고 좋죠, 노래를 한다는 거 너무 뻔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 진짜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뭐 노래부터 노트북에서 네. 노래를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그쵸 그쵸 우리 네. 진짜 거의 철벤졌어요. 거의 다 뭐 한 분야씩 네. 각자 맡아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 테니스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테니스도 테니스 치자 테니스 치고 있으니까 네, 테니스도 있고 담당도 스포츠도 있고 네네 네. 꼭 뭐 축구, 노래 축구 잘하고 축구 세훈도 축구 좋아하시고 저도 운동 좋아하고 예. 공으로 하는 뭐 농구 야구 축구 좋아하고 아, 예. 세훈이는 지금 영어 공부를 계속 배우고 있고 아 영어 우리 또 내가 또 영어 레슨 한번 하는 것도 되고 이거 할 거 많은데요. 우리 새우처럼 뭘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예. 네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거. 아 리더는 그대로 가나요? 아 리더 막 어떻게 되죠? 리더 오늘 또 오늘 리더 뽑아야죠. 아 오늘 또 따로 뽑아. 지났으니까. 네. 그러면 근데 뭐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뽑을 텐데 어떻게 한 주 정 리더가 더 갈래 아니면 다시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어 일주일제로 가야죠. 일주일제로 네. 가위바위보. 와! 자, 제가 리더가 됐습니다. 네. 네. 새우철의 철 리더예요. 자, 그렇다면 노래 작곡 가능하신 분이 누구죠? 저희 새우철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네. 오늘 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동안 많은 사랑 받았는데. 아, 애들이 잘못 쳐 가지고 이거 좀 아껴두고 다음에 네. 했었어야 되는데. 아, 작곡 예, 예, 작곡 예. 가능한 사람 있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뭐든지 가능하죠. 네. 예, 여러분, 예.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음 주 문자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니까 아이디어 문자 계속 주시고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리더의 선창으로 새우철 팀명 외치면서 부금하고 또 주말밭 시작해봐야죠. 구 리더의 선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우철이면? 그렇죠 새우철이니까 예, 오늘의 리더 선창으로 가야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영철의 철! 이게 안 돼. 이게 내가 하면은 그치 김영철의 철새우가 돼요. 철새우가 돼. 김영철의 새 뭐 하면 되죠. 그래. 뭐 철. 김영철의 철새우. 그러면 김영철의 철새우 오늘 철새우로 가죠. 철. 예. 오늘 철새우로 갑시다. 그러니까 새우처럼 끝났네 이제 프로젝트가. 예, 매주 바뀔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예. 새로운 그룹 철새우가. 예. 네. 김영철의 철 새. 정세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네. 우리 진짜 호흡 너무 잘 맞는다. 아, 방송 전에 연습 한 번씩 하자고요.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그럽시다. 네. 아 부금하고 주말반 코너 슬슬 시작할게요. 아, 새우철이 프로젝트가 끝난 것도 너무 아쉽고 하지만 이 코너는 선곡 안성 맞춤이잖아요. 부금학원 주말반이고 1교시 끝나고 또 재미있는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첫 번째 부금을 해서 볼까요? 철가루 이정민 씨가 보내셨네요. 사연은 수호군이 읽어주세요. 네, 요즘은 멋있고 예쁘다고 할 때 멋쁘다, 귀여울 땐 커엽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쁜 걸 표현하는 신조어도 많지만 국어사전에 실린 예쁘다 표현들도 정말 많던데 24가지 아름답다, 예쁘다 표현법이 있어서 보낼게요. 나는 어떤 말로 표현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새우브로는 청완하고 소려예요. 오! 되게 뭔가 우와. 예쁜데요? 뭔지 오. 궁금합니다. 노래는 유난히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을 때 들으면 기분이 확 풀리는 부금 골라주세요. 외출 직전 현관 앞 전신 거울 앞에서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새우부로 아침에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보고 나오죠? 그죠? 그죠? 네, 그쵸,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나요? 나 좀 괜찮은데 거울 보면서 그럴 때 있어요? 언제예요?
보통 이렇게 샤워하면서 많이들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데. 오. 괜찮아. 샤워하면서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좀 컨디션 좋은데 할 때 있고. 네. 매일 다르니까. 저는 좀 뭔가 잠 푹 자고 약간 머리 말릴 때 머리 감고 머리 말릴 때 제가 머리가 엄청 뜨는 스타일인데 물기가 있으면은 막 착 달라붙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앞머리가 기니까 내려오니까 이 머리 괜찮은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머리 말릴 때. 야, 근데 물기 얘기하니까 저는 오히려 샤워하거나 보통 때는 안 느끼고 요즘 테니스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게 땀이 많기도 하지만 테니스가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아, 그쵸. 많이 땀이 생각보다 많이 흘려요. 그래서 네. 헤어밴드를 해야 될 정도로. 네네네. 근데 그 땀 흘린 모습을 거울 이렇게 탁 보는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궁금해. 보고 싶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흡족한 미소를 지는데 지금 약간 그 재질일 것 같은데 음악 방송 아이돌 분들 끝나시면 엔딩 포즈로 이제 이거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철가루 이정민 씨가 보내준 국어산에서 찾은 24가지 아름답다 예쁘다 표현법. 오, 약간 많아서 길긴 하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세오브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세오브로 청완하고 소려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무슨 뜻이 궁금하죠? 저도 막 지금 막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찾았어요. 네네네. 음악 일단 주세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24가지 아름답다 예쁘다 표현법. 기려하다 곱고 아름답다. 단려하다 단정하고 아름답다. 단화하다 단정하고 아름답다. 묘려하다 기묘하고 아름답다. 미호하다 용모가 아름답다. 비비하다 꾸밈새가 있어 아름답다. 빛 있다 빛입니다. 빛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곱거나 아름답다. 선연하다 산뜻하고 아름답다. 섬연하다 가냘프고 아름답다. 섬려하다 섬세하고 아름답다. 섬염하다 날씬하고 아름답다. 소려하다 밝고 아름답다. 수려하다 빼어나게 아름답다. 수미하다 순수하고 아름답다. 요야하다 요염하도록 아름답다. 요요연연하다 젊고 아름답다. 유염하다 부드럽고 아름답다. 윤미하다 윤이 나서 아름답다. 정가하다 고요하고 아름답다. 처염하다 처절하게 아름답다. 청미하다 맑고 아름답다. 청연하다 말쑥하고 아름답다. 청완하다 티없이 맑고 아름답다. 현류하다 뛰어나게 곱고 아름답다 까지. 내게 기댈 수가 있게. 네. 야, 노래까지 진짜? 함께. 오, 24가지의 예쁘다 표현 뭐 이정민 씨가 보내주셨잖아요. 세우브로 그러면 청완하고 소리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뜻을 보니까 티 없이 맑고 밝다라는 칭찬이었네요. 야, 네. 야, 감사합니다. 근데 세우브로가 싱어송 라이터잖아요. 네네. 가사 쓰려면 한글 단어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24가지 표현 중에 가사에 써보면 좋겠다 싶은 단어 아까 딱 끌리는 거 있었어요? 저는 뭔가 선연하다 산뜻하고 아름답다 이 뜻이거든요. 선연하다가 좋았고 네, 선연하다 이거를 노랜말에 붙여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연하다 네. 그치. 선연한 너의 첫인상 너의 첫모습 나는 아까 이거 좋던데요. 젊고 아름답다 했던 요요연연하다. 요요연연 중국어 같은데요. 요요연연 요요연연 아 근데 아무튼 진짜 표현이 너무 많네요. 와 이렇게 쓸 수도 있군요. 야 우리 진짜 썼던 단어가 뭐 있었을까요 진짜 아까. 수려하다는 수려하다. 저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 네. 아까 그 빛 짓다 발음만 듣고 아까 깜짝 놀랐다고 그러셨더니 빚짓다 그랬죠. 집에 빚짓다 이렇게 들릴까 봐. 아름다운데 빚짓는 상이구나. 빚짓다 이렇게. 빚짓다. 빚짓다. 이것도 외울 것 같아요. 빚짓다 곱거나 아름답다. 맞아요. 빚짓다. 빛이 있다. 빚짓다. 빚짓다. 자, 그런데 이제 요청한 부금은 이거였습니다. 유난히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을 때 들으면 기분이 확 풀리는 부금. 자, 세브라고 과연 어떤 곡을 가져왔을까요? 음악 주세요.
우리 두시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엄마랑 동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 전화길 들고 고민할 거야. 지난번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양념이었는지 후라이였는지 살 빼 자, 철팜에서 종종 나가는 노래긴 한데 누구 노래죠? 소란의 살 빼지 마요라는 노래입니다. 승호군 왜요? 일단 뚱뚱하고 못생긴 것은 본인이 세운 기준이잖아요. 오, 네. 근데 뭐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는데 뭐 이제 행복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소란의 이 노래도 좀 달콤하게 살 빼지 말라고 해주는 게 네. 그냥 누구의 눈엔 또 아름답고 누구의 눈에는 조금 뭐 말랐다거나 뚱뚱할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충분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꼭 이 노래가 예 소란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요. 예, 이분이 예. 또 마요 이런 시리즈 많이 있죠. 아, 참치 그쵸. 마요 그쵸. 아닌가? 아 맞아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소란에 무슨 마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호란에 아 호란 아 그냥 아니 그 왜냐면 저도 반이라도 갈 뻔했는데 아니 딱 하는 순간 아는 척하고 싶은데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톡으로 할 수도 없었고 어디서 분명히 참치마요 뭐 있었는데 호란인지 소란인데 호란 네네 이건 소란 네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요 살 빼지 마요 살 빼지 마요 네 아 이건 아프지 마요 저 죄송합니다 네. 와 와, 이어서 우리 세영군은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 헤맑게 웃고 있는 네가 좋았어.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대만 보이는 그 비율 너를 참 좋아하나 봐. 하루 종일 난 너. 자, 세영군 누구 노래요? 네, 홍대광님의 너는 별이라는 곡이고요. 되게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또 만나서 이야기하곤 할 때 눈을 많이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하고 보는 이제 대화를 하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그 눈에 약간 비치는 그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도 뭐 외형이나 이런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누군가에겐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눈이 반짝거림이 있어요. 그 얘기할 때 사람이 이제 눈이 반짝거릴 때가 진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아무리 외형이 뭐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치. 나는 중요한 이 내 눈이 반짝거리고 깨어있고 항상 밝은 정신으로 네. 좀 다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콘서트 할 때 네. 뒷자리까지는 솔직히 눈빛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네, 앞자리 네. 몇 자리 보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 네, 보이죠? 네. 아, 그럼요 진짜 오빠랑 눈 마주치려고 계속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진짜 그죠? 청완해요 그럴 때. 청완하죠. 네. 너무 청완해서. 맞습니다. 네. 그 영국 가수 미카 네, 네. Because you are beautiful 아, 그 노래도 보면 뚱뚱하고 뭐 빛거리지만 나에게는 이뻐 뭐 이쁘다 이렇게 칭찬한 노래잖아요. 맞아요. 아까 소란에 살 빼지 마요 때도 그 노래 느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새우부로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가게 될지 악어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들을 텐데 요즘에 놀면 뭐하니 WSG 워너비의 가수 솔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 와우. 노래 녹음할 때 솔 직접 봤어요, 유승우 군? 아, 저랑 네네 직접 봤고 솔 씨는 그리고 옛날에 저랑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한 기억도 있고요. 그때부터 사실 그때는 본명으로 솔이라는 그 예명 말고 본명으로 나오셨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잘 되겠다. 제가 감히 뭔가 평가할 순 없지만 목소리가 남달랐어요. 본명이 뭐예요?
이소리. 오, 그 약간 비슷하네 솔로. 네 맞아요, 맞아요. 둘이 어떤 노래 부르는지 기억나요? 그쵸. 뭐요? 가만 있자. 넘어와? 일로와. 넘어와 아닌가요? 넘어와 맞습니다. 아 네. 기억해요. 자 그럼 유승우 솔이 함께 부르는 넘어와 듣고 올까요? 아,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유승우 솔. 전 너무 힘드네요. 아, 제 목소리. 좀 더 넘어와 줄래? 넘어와 줄래? 아. 좋은데요. 잘하시는 분. 좋아요. 어, 세호철 어떻게 다시 결성할까요? 리더예요. 뭐 이거 아그룰레 하시죠. 네. 아그룰레 하시죠. 네. 유감입니다. 자 오늘 부금하고 고원 주말반 주제가 유난히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을 때 들으면 기분 확 풀리는 부금. 네.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형 외쳐볼까요? 물어라 아그룰레. 악어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들에게 나오고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가위 바위 보. 정세훈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정세훈 군 공격. 세훈 유승우. 세훈 승우. 구리더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아 세훈. 세훈이 악어 이빨에 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는 소란의 살 빼지 마요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 꼭 해주세요. 여기서 일교치 마치고 노래 듣고 쉬는 시간 게임 이어갈게요. 새우불어 새우불어 젓가락질 잘한다 생각하면 소리 질러. 예. 둘 다 같이 질렀어요. 자 그러면 새우불 중에 젓가락질을 누가 더 잘하나 검증 타임을 가져볼까요? 지금 각자 앞에 콩할 만한 캔디랑 젓가락 네. 있죠? 네네. 자 젓가락으로 콩할 캔디를 집어서 컵 안에 누가 더 많이 옮겨 담나 해볼 오케이. 겁니다. 몸풀기 게임 시간은 단 10초. 오케이. 자 일단 몇 개 될 수 있어요 세훈군? 저는 뭐 여기 있는 거 다 해보겠습니다. 다 한다고요? 네. 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옆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너튜브를 꼭 봐주세요. 자 그리고 수훈군은 몇 개? 저는 제 거하고 세훈이 거 좀 도와주겠습니다. 시간 나올 아, 것 좋습니다. 같아서 예. 일단 우리 수훈군은 왼손잡인가요? 네네 왼손잡이. 넌 왼손잡이야. 자 그리고 왼손잡이세요? 아니요 전 아, 네. 오른손잡인데 네, 오른손잡이 노리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죠? Ready? 네. 예. 초식에 주세요. 이런... 아, 하나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하나만 그냥 하나만 해봐. 하나... 자, 두 분 다 하나 하나인데요. 네. 제가 봤죠. 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수웅이 먼저 빨리 넣어서 이거는 수웅이 빨리 넣고 다음에 세웅이 늦게 가지고 1대1 동점이지만 젓가락 우리 콩할 만한 캔디 집어 넣기는. 이게 뭡니까? 하나 넣고 유승훈의 승리. 진짜 되게 짧다. 그거 참 젓가락질 되게 못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젓가락질 못해요. 그리고 패배 원인 우리 세훈군 욕심 네. 부렸죠. 네. 어떻게 했어요? 저요? 이렇게 좀 많이 한 번에 담으려고 양옆으로 아. 이렇게 젓가락질 집게만 하면 되니까 젓가락질 저 이렇게 하니까 아 저 원래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아 원래 본인 하는 스타일이 랬군요. 네, 예. 아 저도 그럼 이렇게 해요. 예, 네. 닌자처럼 예. 어쨌든 근데 아, 수홍은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 라는 걸 알게 됐고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부금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 오늘도 세 가지 다양한 노래말 퀴즈 게임 있습니다. 오늘 승자 간식은 새콤달콤 스키땡즈 캔디 드릴게요. 예. 아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낮에 오후에 한 번씩 딱 먹으면 상큼해가지고 입안이 착 그 입술이 터지는 느낌 그런 맞아요. 거 들죠. 자 그렇다면 간식 걸고 풀어보는 노래말 퀴즈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가사에 엄마가 들어간 노래 세 곡 한 소절씩 짧게 불러볼까요? 정세훈. 어. 엄마 나의 어머니. 자 두 번째. 신승훈 선배님 노래. 엄마야. 오. 어떡하면. 세 번째. 삼. 미. 일. 아, 자 이거. 승우. 어. 엄마 나의 어머니 라디 엄마. 어허. 엄마야. 이것만은 내 뜻 신승훈 엄마야. 엄마야 불러봐도 네. 못 오실 어머님의 불효자는 옵니다. 엄마가 들어가야 돼요. 아, 엄마요? 네. 이런 노래 있어요. 세훈 엄마 나의 어머니 엄마야 하고 그 저기 공부해라 그건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 사랑해라. 그냥 엄마도 널 사랑한단다. 어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엄마 나나나나 할 때 뭐 있기는데 아~ 어쨌든 네. 예. 엄마도 널 사랑한다. 지금은 엄마 사랑하죠. 지금은 엄마는. 엄마가 하는 파트긴 했는데 엄마가 양희생활 파트인데 그때 예. 딸한테 하는 거라서 공부해라. 그럼 할머니가 되잖아요. 네. 일단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 네. 첫 번째 와 가세 엄마가 되라 노래 세 곡 세웅군이 아. 세 곡을 연속하면서 승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우리 또 수웅군이 분발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를 잘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듣다가 도중에라도 알면 각자 이름을 외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미친 연이라 말해 What's the loss to me, ya? 사정 없이 까보라고. 승호, 뭐야? 아이들의 어허, 아하, 아하, 이 My back? 아, 아닙니다. You will lose to me, ya? 사랑 극과 껏 따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너의 썩은 내 나는 참수나 뿌리빠야. 제가 좀 빨랐나요? 어, 빨랐어요. 아이들의 승호. 톰보이. 아이들의 톰보이 결과는 그렇죠. 스킬. 네, 아이들의 톰보이였습니다. 아, 네. 이거 그다음 같은 애 아이들 했다가 뭐라고 했죠? 마이 뭐라고? 마이백이요. 마이백. 헷갈렸나요? 요즘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아, 아이들 분들의 노래인데 무슨 노래일까 하다가 네. 한번 오답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처음에 좀 놀랬던 게 미친 그 연이라. 네네네. 연인 거죠. 그렇죠. 아. 미친 사이의 그 연 어떤. 우리는 참 미친 연이다. 네. 깜짝 음악이 깔렸는데 막 계속 제작진을 봤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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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렇게 해서 1대 1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김희철 퀴즈. 노래 1초만 듣고 역시 곡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막 주세요. 어? 거의 야, 이분은 뭐 아니 이런 곡이 한 여러 곡이 됐을 건데 이런 곡이 되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이게 되게 많은데. 승호. 승호.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아, 땡 아닙니다. 정세현 여수 아 저기 여수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버스커 버스커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어? 아 장모님. 승호. 개인 이름. 승호 장범준의 우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아, 샴푸를 이게, 맡아버렸지 뭐야? 어, 헷갈리나 보네요. 네네. 와, 승호. 아니 이거 너무 많잖아요. 승호 이분 노래 다 이거 다 들어가지 않나요? 장범준의 어. 장범준의 장범준은 맞습니다. 장범준의 사랑은 타이밍. 자 누가 봐도 장범준 씨 목소리 같죠? 이제 네. 그 다른 가사 부분 혹시 들으시지 않나요? 안 된답니다. 장범준의 승호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정답입니다. 야 정답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정확하게 승호군이 맞췄고요. 어떤 부분에 일초했는지 노래 한번 쭉 들어보죠. 진짜 고난이도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였습니다. 자 그래서 부금학원 주말만 쉬는 시간 세 가지 노래만 퀴즈 역전인가요? 오늘 승자는 아~ 유승훈 승리. 자 깔별로 다 드렸습니다. 어, 그린색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인데 또 네 개를 준비했네요. 제작진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야~ 한번 뜯어볼까요? 맛이 네. 다른 건가? 스키 땡즈 하나 또 뜯었고요. 제가 아까 젓가락질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런 거 색깔별로 한꺼번에 먹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색깔마다 맛이 다를까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한꺼번에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우 맛있겠다. 그 느낌 알죠? 그 어. 뭐가 터져요? 껌도 아닌 것이 어? 사탕도 아닌 것이 젤리도 아닌 것이 껌 사탕 젤리. 아 그렇군요. 아. 어, 그런 게 있군요. 네, 끔사탕 젤리라고 있어요. 오, 잘 지었네요. 아, 이게 뭐랄까
어, 침 나온다. 진짜 아, 나도 침 가지고 있네 이거는. 저도 좀 침이 고이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있다면 어. 이곳이 아닐까. 아, 예, 그렇군요. 싶은 맛입니다. 어, 검사탕 젤리 부럽네요 진짜. 자 그러면 간식 맛있게 드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른 부금 의뢰에서 확인할게요. 노래는 세영국 우리 새 앨범 수록곡 또 들어봐야죠. 어, 노래 계속 쭉쭉 듣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널디라는 노래인데 네. 이게 어떤 느낌 노래예요? 널디 약간 좀 본인이 내가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어. 들 때 그럴 때 들으면은 아주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널디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죠? 약간 좀 뭐 사전 용어에 의하면 아마 괴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조금 어. 뭐 평범하지 않은 뭔가 괴짜 이런 느낌의 어. 단어고 되게 좀 넓은 의미로도 쓰이는 그쵸, 그쵸. 그런 용어입니다. 본인이 약간 좀 괴짜라는 느낌 들어요? 저는 약간 널디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You so nerdy. 감사합니다. 네. 자, 널디 노래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정세훈의 널디 새 앨범 수록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진짜 우리 아까 스키땡처럼 네. 상콤한 그런 느낌이에요.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는 코너 부금학원 주말반 막내 라인 새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규씨 부금을 해서 철가루 김명지 씨가 보내셨는데요. 사연은 세훈군 읽어볼까요? 세우철은 맛집 줄서기 해보셨나요? 친구가 단톡에 줄 서는 집 안내글을 올렸는데 그날 친구들이랑 맛집 줄서기 찬반으로 한참 뜨거웠답니다. 결론은 줄 서는 인별 맛집 덥고 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추울 때 빼고 한번 가보자 정리했어요. 브금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에 들으면 더 설레는 노래 골라주세요. 어, 좋네 이거. 일단 새우브로도 인별 맛집 아는 데 있나요? 제가 은근히 맛집을 잘 몰라요 저는. 은근히? 네, 잘 몰라요. 본인이 요리해서 드는 해먹는 어... 거 좋아해서 그런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레시피를 뭐 잘 검색해서 만들어 먹는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편이고 집 순이죠 약간 집. 그죠, 예. 집에 또 있는 거 좋아하고. 집돌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순간 집순이가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때요? 뭐 어때요? 예, 예, 알아들으면 됐죠. 수호군은 성수동 집 근처에 핫플레이스 진짜 많지 않나요? 많죠. 그래서 저는 막 시끄러울 정도라 그랬잖아요. 네, 막. 맛있는 거를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게 아, 삶의 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아요, 맛집.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저희 집 근처에는 뭐 만약에 이쪽 근방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뭐든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어, 진짜? 당장 생각나는 거는 아, 그 오리 고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리 고기. 또 이렇게, 성수동에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오. 그 약간 한식집처럼 지어놓은 집 아니에요? 아니, 아닌데요? 아닌구나. 다른 데인가? 어. 오리 성수동 생겼다 그래가지고 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리 백숙 스타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오리를 오리 백숙도 있고요. 근데 오리를 숯불구이로 이제 구워주는데 어. 네, 뭐 오리 안심도 있고 어. 뭐 오리 다리살도 있고 아 맛있겠다. 이렇게 숯불로 구워주시는데 어. 굉장히 그 낮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오. 약간 요즘 느낌으로 힙하게 잘 꾸며놓은 그런 곳이 있는데 또 맛도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가 생각나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양미진 씨가 보내주신 글 세우브로가 같이 읽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라이트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ece. 제목 뭔가 이러면 더 먹고 싶잖아. 나만 그래? 맛집 앞에 내건 안내 문구입니다. 저희는 요리에 정성을 가득 담고 있지만 2시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맛은 아닙니다. 아, 더 가고 싶죠. 그리고 여기에 달린 베스트 댓글은요? 뭔데 이렇게 겸손해? 어? 먹어봐야겠는데? 흠, 뭔가 도발 같다. 킥킥킥. 아... 아 일단 새우부로 이건 어때요? 인별 맛집 2시간 줄서기 한다 안 한다. 자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어 안 한다. 네. 네. 이유는 안 물을게요. 네. 아니 못 기다리겠죠. 나는 2시간까지 못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나 네. 30분 가능한 시간 몇 분? 나 30분 가능. 전 20분. 저도 저는. 20분 정도. 네. 아무리 그렇죠. 한 1시간은 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맞아요. 뭐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 그런데 있지 않았어요? 나 줄 서서 이렇게 한 1시간쯤 했는데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지 먹으면 맛있다는 것보다 흡입을 하는. 이거야. 어. 이거였어. 맞아. 그쵸.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배고픔이 지속되면 배고픔도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가거든요. 너무 오래되면.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분 좋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에 들으면 나 노래 딱 그죠.
이어폰을 딱 꽂고 듣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세우라고 하면 어떤 걸 가져왔을지 저도 참조할게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발걸음 맞춰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너에게로 향하는 내 모습. Oh I miss you, oh miss you babe. 네가 또 생각나.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다가오겠니. 아 누구 노래요? 네 윤건의 걷다라는 곡입니다. 약간 이 곡에서 너라는 대상을 음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죠. 너에게 가는 내 모습 가고 있는데도 너가 너무 그리워. 와, 너도 나한테 다가오겠니? 이걸 이런 이렇게 식으로. 푸는군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감성적이어서 와 이걸 어떻게 풀까 했는데 네. 짬뽕이면 짬뽕 너. 네, 되게 설레면서 걸을 수 있는 네, 그런 곡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느끼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윤건의 걷다가 노래가 딱 나오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그죠, 그죠. 네, 약간 아, 네. 무더운 여름 막 7, 8월 달 더운 거 말고 까불리면서 가지 말고 선선하게 선선한 바람이 네. 그냥 아, 그 어복쟁반 느낌 약간 노래가 오 네 피아노면에 야 이렇게 선선할 때 먹는 예, 예. 좋다 좋다. 아 지금 막 오리에 어복쟁반이 뭐 네. 먹어야 되겠는데요 아, 주말에. 그러게요. 자 이어서 수호군은 또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일단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유라는 느낌이 딱 오죠 바로. 맞아요. 네. 아이유 씨의 이지금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지금이라는 의미가 아이유 선배님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 본명이 이지은 씨인데 맞아, 이지은. 은이 아니라 금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이 뭐 이제 더 비싸고 이러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지금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들만의 은어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저도 잘 모르고 어디 광고에서 처음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근데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상큼한 노래가 있나? 네, 할 정도로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에 들으면 더 설레는 노래인데 들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네. 노래를 들으면. 아니 저는 아이유 이지금 하면서 팬분들 얘기했는데 아이유 그 팬 콘서트 영상 보면 네네. 별 얘기가 아닌데 그 영상 아세요? 아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아~ 그 팬분이 뭐가 살 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그거 우울할 때 한 번씩 보거든요. 네, 네, 한 10분씩 봐요. 맛있는 거 더 드셔도 되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면 많이들 드시고 이 노래도 듣고 노래 둘 다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돌핀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이교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에 들으면 더 설레는 부금.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명 역시 외쳐보죠. 물어라 돌핀을 넷. 돌핀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는데요. 자 이번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와. 자 승우군이 자 물렸죠. 그래서 아. 노래는 윤건의 걷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아 완승 기회였는데. 네 음식을 너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이 노래 꼭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릴 테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임 채널 부금학원 주말방 고퀄 영상 꼭꼭꼭 봐주시고요. 새해부로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새우철이 어떻게 뭉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만나요. 우리 끝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어업 영철이랑 세훈이랑 승우는 이제 샷업.